안녕하세요. 2월 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땅에 대한 그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기업인 땅,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고, 또 5절에서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될 땅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중심,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은 그 옛날 그 선대인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성취되는 결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48장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48장 15절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하시길 원하나이다. 이어서 49장에도 보시면 야곱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축복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또 축복을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말씀한 것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 결국 축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허구와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단순히 허구와 허상, 또 뿌연,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모세를 따랐던 1세대,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다 다 죽죠. 그리고 이어서 2세대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넘어서 수많은 성들과 또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을 쳐내고 쫓아내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누리는 세대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정말 주시는 걸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실제였습니다. 실제.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역시 여호수아 세대처럼 실제로 복을 누리는 세대입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지금 이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여기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단순히 허구와 허상, 자아도취,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행복, 예수님으로 인한 진짜 행복,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 그 행복.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438장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만끽하며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10절의 마지막 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내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면서 종살이하고 있다. 결국 내쫓지 않는 그 작은 불씨로 인해서 블레셋 족속 또 아람 족속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존재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 그리고 또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말씀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구원자 대신 또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과 동행함으로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고 또 오늘 한날을 그분과 동행함으로 기쁜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